CCTV 기능을 한 데 모아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산불도 초기에 잡아내서 바로 끄고 주민들의 분실물도 척척 찾아줄 정도로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야산과 바로 붙어있는 서산의 한 공원.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는가 싶더니 금세 불길이 거세지는 순간 관제센터에서 포착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 큰 화를 면했습니다. 놀이터 인근 통행로에 지갑이 떨어진 게 CCTV에 잡힙니다. 차량에 누군가 침입해 지갑을 들고 나가는 장면까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분실물도 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차에서 가방이랑 뭐 지갑이랑 뭐 반지, 그런 반지랑 잃어버려서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뭐 주변에 CCTV가 있어가지고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던 거 생각합니다. 2, 3년 전부터 기존의 방범과 교통 CCTV를 위주로 도시 안전을 위해 출범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화면을 분석하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주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는 산불 감시, 주차, 쓰레기 단속에 분실물 수거까지 각 분야에 걸쳐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학생폭력 근절을 위해 조만간 학교 주변 CCTV도 인수하는 등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해 보다 촘촘한 안전 그물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그리고 군부대까지 다 같이 아우러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범죄와 사고 감소 효과로 도시 안전에 크게 기여하면서 충남 도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은 14개까지 늘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